음식물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. 이거 네. 까만 거 이거. 아, 네. 음식물이 네네. 아니고. 이거는 어디서 묻었어요. 이게 들어가시다가 오. 자동차가 빗방울을 튀어서 아. 뭐 흙탕물인데 그 기름이 섞인 아. 말하자면 성분을 말하는 유용성인 것 같아요. 유용성. 네. 유용성이고. 이것은 음식물이 맞습니다. 이걸 네, 보니까 네. 음식물 같은 게 맞고 그래서 약간 김치국물 느낌. 네, 그렇죠. 김치국물 같은 거라든가 뭐 네. 그런 게 튀겼는데 이제 걸레로 닦으니까 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. 아, 뿌리가 이런 거는 이미 이염이 된 것 같아요. 어떻게. 그래서 이염이 된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이것은 노란 것은 노란 색깔을 띠잖아요. 벌써 네, 네. 그러면 이게 빼기가 힘든 겁니다. 이게 그렇다고 아. 이게 지금 화학섬유인데 이거를 약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요. 때가 깊군요. 네, 그래 약품을 마음대로 쓰면 빠질 수가 있는데. 약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뭐 이거 이제 유용성이 이런 거는 간단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.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면봉 있죠, 면봉. 네. 여기다 일단은 오. 이렇게 물을 한번 발라주는 게 좋아요. 물을 이렇게 네. 물을 한번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것도 알코올. 네. 알코올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세요. 이렇게. 아, 알코올이 엄청. 어, 그럼 이것도 역시 집에 움직이네요. 그 우리 수영 선배 집에 있는 소주로. 네. 소주를 해도 이 정도는 돼요. 그 정도는? 네, 더 진하게 깊이 박히면 안 되는데 네. 이 정도면 소주 하나만 갖고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약간 그 네, 거의 다 빠지잖아요 네. 이렇게. 냄새들이 약간 색깔이 나와. 아니 그 많은 소주를 누구 왜 안 하셨어요? 몰랐네 내 배로 들어가기만 하고. 아, 그 아세톤도 이 경우에 사용해도 아세톤 다 큰일 날 것 같아. 아세톤 이거 녹아 버려요. 안 되는 겁니다. 아세톤 절대 안 돼요. 네네. 소주만 되는구나. 네, 소주. 유용성 때는 다 나갔는데 좀 남았죠 이게. 남았어요. 요거는 수용성이에요. 요거는. 요것은 요것은 뭘로 하냐면은 중성 세제. 그렇죠. 역시. 중성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. 네. 중성이 들어가면은 뿌리가 뽑혀버립니다. 면봉으로. 기만 파는 줄 알았더니 면봉으로 또 100원 사는군요. 왜냐면은 이 가방에 스크래치 안 나게 그렇죠. 그런 거예요. 칫솔을 빡빡 긁으면 이거 줄 생길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스크래치가 나면 또 그렇죠. 그 손상이나 못 드니까. 손상이 가면 또 그 기분 나빠서 못 쓸 수도 있잖아요. 또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손상 부분 항상 안으로. 네, 손상도 안 가고 싹 지워버리잖아요. 이렇게. 어, 거의 다 됐어요. 와, 다 됐어요. 어머, 진짜 깨끗하다. 깨끗해졌네요. 신기하네. 저 이제 다시.